올해부터 호두와 팥, 시금치, 보리, 살구도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영세 농민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현행 50%에서 70%로 상향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보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역의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농작물 재보험은 이에 따라 기존 62개에서 67개로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농기계 종합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70%까지 높아집니다.